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랑 트위치를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감 스트림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돌아온 붕어의 형이고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삼국전기 플러스, 최고 난이도, 초선으로 폭검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 게임 클리어하시면 많이 피곤하시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귀찮아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 없이 보세요. 제가 좀 약간 살짝 무리할게요. 이렇게 방송이 많이 들어오시는 게 흔한 경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무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무리하고 쓰러지면 되죠, 뭐. 무리하고 쓰러지 여러분들이 후원 많이 하면 되죠. 이거 상당히 빡십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아, 자만 안 해서 왔다고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신중하게 할 거예요. 이거는 초선이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거 아시죠? 네, 브라운 아이즈님 보세요. 일반판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상당히 버거운 캐릭터는 확실합니다. 네. 아, 조이스틱 사고 싶어져요. 근데 조이스틱을 살 때 신중하게 고르세요, 여러분들. 조이스틱이 이게 결코 저렴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심사숙고하고 사셔야 돼요. 고민 많이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쓰는 스틱은 6년이 넘었어요. 지금 6년이 넘은 스틱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틱을 메이크 스틱을 2012년 7월달에 샀거든요. 날짜를 기억해요. 7월 16일인가 17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스틱으로 6년 5개월 동안 쓰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개의 조이스틱 가지고 무려 6년 5개월을 버기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고치고 부품도 갈고 했어요. 그래도 중간에 스틱을 안 바꾸고 끝까지 다 썼습니다. 아마 한 스틱으로 오래 쓴 사람이 내가 최고일걸요, 아마? 여러가지 플랫폼 다 합쳐도. 한 스틱으로 이렇게 오래 쓴 사람 제가 최초일걸요, 아마? 드래곤 블레이즈 모릅니다. 김가판! 김가판! 나중에 감스님하고 또 합방할 일 있으면 요거 보여줘야겠다. 초선 좋아하시겠다, 맞죠? 빨리 갈게요. 우리 지금 위로 가야 되는데. 초선은 약간 좀 초선 좋은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게 일단 여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덜 지루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리고 빠르게 플레이해요. 보스를 좀 순식간에 잡을 수 있어요.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워낙 센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여자 대 여자 싸움.
어우 데미지 많이 때렸다. 아우씨. 아 뭐야. 에너지, 아이 못 뺏겠다. 아우씨, 에너지 이상이 남았네. 에이, 에너지 못 뺏겠네. 뺏을 수가 없어 저거. 에너지 난다 저거 뭐지? 미인계 못 뺏겠네. 씨. 뺏을 수가 없어요. 씨. 잘 잡았다 이 정도면. 정말 잘 잡은 거야 이거는. 선요? 선동률 열려. 죄송합니다. 네, 손상향입니다. 손상향. 아 선동률 맞잖아. 어 보통 우리 야구 팬들 선동률이라 부르죠. 선 선이라 부르죠. 선. 오씨. 어 잠깐만. 어 잘 싸워야겠다. 아 이걸 맞으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네. 레벨 자 필요 없어. 레벨 자극이 안 돼요. 레벨 자체가 안 돼요. 그냥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냥 짤짤이가 안 돼요. 얘만 유일하게 짤짤이가 안 됩니다. 공격이 이상하게 들어가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짤짤이 포기하는 게 좋아요. 짤짤이도 안 되고 기모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잡아요, 빨리. 이렇게 보시면 속전속결로 잡습니다. 시간이 끌질 않아요. 히든 캐릭터 맞죠? 근데 히든 캐릭인데 안 좋은 히든 캐릭터죠. 일로 와. 네, 편해요. 저는 편합니다. 엄청 편합니다. 어우 잘 싸웠어. 정말 피가리를 잘해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피가 엄청 짧죠? 엄청 짧습니다. 아 봐봐. 아 진짜 씨 한 대 맞아도 피통이 없으니까 너무 치명적이다 씨. 여기서 맞으면 곤란하다. 와 진짜 심각하네. 웃긴 게 또 다 맞진 않아 이거. 평타 공격이 와 속도 무지하게 빨라. 스피드는 엄청 빨라. 일부러 썼어요 저 코딱지. 안그럼 맞을까봐. 점프 좋습니다. 자 살짝 겉어가지고
뭐요? 안전하게 무조건 안전.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초선이 근데 여러분 그런 재미 있다 아니에요? 쫄리는 재미. 쫄리고 불안한 재미. 다른 캐릭터에서 느낄 수 없는. 스카이398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데미지가 엄청 세죠? 말도 안 되게. 끝났죠? 와, 잘 잡았다, 잘 잡았어. 와, 완전 잘 잡았다. 와, 대박, 대박. 뭐 버리지? 실은 뭐가 이제 어쩔 수 없나.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와 왜 이렇게 잘하지? 피곤한 상태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네. 굉장히 잘하고 있어. 아 내가 봐 놀라워요. 아 여기만 넘기면 그래도 할만한데.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바보짓만 하지 말자. 정말 잘하고 있어요. 포블리그 안 그래요? 아 최진웅님 뭐 오세요? 초선으로 이런 건 개 깔끔한 건데. 아, 난 저 쪼매난 것도 웃기다. 저 퍼블링 프사 쪼매난, 쪼매하게 나오는 것도 웃겨. 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공포야, 공포.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공포예요. 근데 본인이 제일 놀래. 항상 느끼는 거죠. 그 사진 같은 본인이 제일 놀랐을 것 같다. 너무 사실적이라서. 아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맞네. 공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잘 싸웠어. 정말 잘 싸웠어. 안 맞았어. 네, 죽였어요. 죽여야 그걸 이제 폭검부터 갈 수가 있어요. 쟤를 죽여야 돼, 왕평. 그러니까 폭검하고 어른검 가는 기준은 왕평 살려서 동굴에 들어가면 이제 동굴에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어른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른검 가는 거고. 죽이게 되면 폭검도 들어가는 거고.
좋았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왜 안 나가, 씨. 다 잡았네. 제비 세. 또 이 칸에. 아, 또 이제. 아, 또 양아치 짓 한다. 양아치 짓. 그래, 잘 잡았다. 양아치 짓 했어도, 와, 잘 잡은 게 잘 잡았어. 포블링 이 정도는 잘 잡은 거 아니에요? 초선 맞습니다. 어, 왜 안 나가? 빨리빨리 잡을게요. 됐어. 야,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우리남 테마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95 멘탈 나가면서 95 하면서 멘탈 나가면서 아 싫은 날이에요. 영원히 싫은 날 아니고요. 오늘만 싫은 날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싫은 날 아니고요. 아, 농담입니다. 농담. 죄송해요. 잘하고 있어. 자, 여기서 그거 먹어야 되거든요. 두강. 두강이 그 램프에요, 램프. 아, 썹. 그렇구나. 그 별론데. 일로 와. 이 자식 꼰대짓 하네. 저기서. 오, 다행이다. 와, 못 건드릴 뻔했네. 오케이. 꼭 먹어야 돼. 푸는 안 해요. 죄송해요. 2는 아니, 2는 원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꼬라시 대표 게임이에요. 특히 저는 이 상호전기를 겨울에 많이 했어요. 겨울에 이렇게 랄러카에 꼬라키가 있었거든, 상호전기. 그래서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아, 쉣. 아, 저 자식 많았어. 아니, 똑같습니다. 어, 저거. 어? 어, 미치겠다, 씨. 와. 안 맞았어, 씨. 우와, 데미지, 씨. 와, 피톡이 작은 것도 있지만 데미지 진짜 세다. 와, 씨. 와, 거저 잡아야 되는데, 참. 쟤한테 저렇게 허덕이고 있다니, 참. 웃기지가 않네요, 진짜. 와. 쟤를 저렇게 힘들게 잡는 자체가 구력이에요, 여러분. 와, 한 방에, 저 한 방에 죽어요, 무조건. 저 누구지? 맹우가 워낙에 파워가 센 녀석이라가지고. 솔직히 패턴 뻔한데. 맹우입니다, 맹우. 이승필이 맹우. 아, 본 적이 없다고요? 많았을 텐데. 제갈량 많았을 텐데. 제갈량으로 하는 사람들 많았을 텐데. 후반까지 가는 사람.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캐릭터는 꼬라시에서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좀 과장 못해서 더 얘기하자면, 이 캐릭터로는 하면 요거도 먹어요. 자, 야비 걸고 됐어. 원, 투, 좋아요. 최대한 안전하게 잡아요. 와, 데미 세죠? 세, 와, 세다. 초선으로 잘하면, 초선으로 하면 쭉 구경하게 돼 있어요, 초선으로. 아, 무한호흡 안 됩니다. 저기 한계치가 있어요. 왕콤 안 됩니다. 야비 걸어요. 여기서 때리고, 쑥 이거 때리고 들어가서 야비 걸어서 초선은 버거운데. 자, 여기서 원래 제가 책야비를 거는데 어르건 누트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못 먹어. 그래서 다른 야비 걸겠습니다. 나누아님 보세요. 자, 벽에 바짝 붙어가지고 최대한 위에 붙는 다음에 다시 달려서 다시 일로 가서 다시 위로 가요. 제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초선 최고 난이도 포커부터예요. 제가 오늘 무리수 좀 걸었습니다.
초선 최고 난이도 포커뮤트. 오늘 준호님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터무니없는 미션을 걸어가지고. 자, 좋아요. 자, 지금 좌측에 한 녀석이 맵에 낑겼는데 그 녀석을 안 잡았어요. 아, 저자 진짜 씨. 오케이, 두 마리 다 잡았다. 와, 진짜. 아, 존나 억울하네. 아, 뒤질 것 같다, 씨. 와, 겨우 잡았다. 와, 데미지 진짜. 아, 맞다. 칼 한 자루밖에 없지, 나. 아, 맞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어, 와, 진짜 짜다, 짜. 와, 정말 짜네. 와, 눈물 난다, 눈물 나, 진짜. 초선. 정말 세심하게 플레이해야 되네. 아, 진짜, 씨. 아니, 피통은 적은데 틈은 엄청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피통은 적은데 틈은 제일 많아. 참. 어떻게 이런 언밸런스한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참.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나쁜, 뭐가 좋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뭐, 파워가 좋으면, 안 좋은 게 한 10가지 돼. 원래 적어요, 원래. 원래 이게 정상이야, 이게. 이 체력이 정상이야. 아이, 맞네, 씨. 이런 것도 아프다, 지금. 아파요, 이런 것도. 초선이야. 아, 내가 그런 얘기 했었나? 안 해야겠네, 그럼. 꺼야겠네요. 아, 뭐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아, 예전에 기억이 나. 왜 안 좋은 걸 기억하세요? 안 좋은 거를. 어, 좋은 기억 있잖아요. 이상하게 사람 웃긴 게 있잖아요. 사람 정말 야근 농군인 게 그 사람이 좋았던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 그 사람이 좋았던 걸 기억하는 게 그 사람이 안 좋았던 걸 기억을 해. 그 예의하게 관찰했다가. 이걸 만약에 부족하면 어떡하려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다. 잊고 있었는데 다시 회상하게 만들어버리잖아. 그 더러운 경우.
근데 그때 좀 빡쳐가지고 내가 그때 1년 동안 안 한다고 넌 내년에 보자 이 얘기를 분명히 했던 걸 기억이 나거든. 나 잊고 있었어 그때 게임을 하는데. 근데 그 다시 재생시켜주네. 배터리님 뭐 어때요? 나는 분명히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바로 들어가야겠다. 아, 귀도 잘 안 보이네. 귀도 중요한데. 아, 저분 약으신 분이. 아, 맞으면 안 되는데. 다행이다, 하나 먹었네. 그린 캐릭터에 남자 두 여자 한 명인데 시스타판이 골반 미션 나오나 모르겠네요. 아 장각식 뭘까 그랬나. 지금 근데 제가 살짝 채팅창이 좀 약간 피곤한 상태라가. 오 뭐야 아 이거 왜 맞냐 이걸. 아 참 이거 왜 맞냐. 아, 이거 지금 마지막. 아, 진짜. 아, 진짜 피해미 같은 녀석, 진짜. 잘해야 되는데 첫 싸움이 진짜 중요한데. 아 진짜 씨. 아 씨. 아 짠나네. 아 진짜 씨. 오케이. 한 번만 한 번만. 아 진짜. 아. 오케이 됐다. 와 됐어 됐어. 와 지어 짜냈네. 와 지어 짜냈어. 쏴야겠다 그냥. 와 안 썼어 나 죽었어. 고난의 연속이 고난의 연속이야 진짜. 정말 고난의 연속이야. 아이고 이것도 맞네. 안 맞고 그냥 지나갈 순 없니? 아이템창 비워야 되네. 큰일 났다네. 지금 잡는 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쪼들린 상황인데. 아유 진짜 씨 얘네들. 와 진짜 얘네들한테 맞아. 얘네들한테 족밥 찌그레기 진짜. 아유 초선 수준 진짜.
아니 장모한테 전화해도 맞으면 안 되지. 저도 애매하니까. 쟤네들 그냥 몹도 아닌데 사실. 완전히 해킹판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지. 해킹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게 함정이지. 정말 냉정한 게임이야. 오, 좋아. 오, 좋아. 네, 영웅 맞아요. 아씨. 아, 왜 안 나가냐? 잡았네. 아, 괜찮아. 일단 잘 잡았어요, 정말. 이 정도면 최소한 바깥했어요. 아, 세 개밖에 안 되네. 이거 큰일 났다. 만날 수 있으려나. 아, 장담 못 하겠는데. 할 때마다 고비네. 할 때마다 고비야. 미치겠다. 아니, 가는 것마다 고비야, 가는 것마다. 미치겠네. 모든 스테이지가 다 고난이에요, 고난이 연속. 아, 진짜. 아파요. 어, 아이고, 저 됐다. 그냥. 아, 진짜, 씨. 아, 하딱지나. 아유, 진짜, 더럽게 치사해서 안 먹는다. 진짜 짜증나네. 아, 이거 왜 맞냐, 이거를. 아, 진짜 내 없는 캐릭터 같아, 진짜. 씨. 얘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캐릭터 같아. 와. 장각시 먹으면 안 되겠다.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와. 여러분, 이 실품 모르죠, 지금? 와, 나 왜 처음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지금 다 맞은 거, 전부 다. 독침 모아야겠다, 독침. 그냥 장각시 모으려고 하면 너무 적어요. 데미지 적게 나오고. 독침 모으는 게 훨씬 이득이야.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와. 초안전하게. 와, 진짜. 더 맞으면 곤란하다. 뭐? 이 판 끝나고 제 자신인 캐릭터 한 번 더 하자고요? 장난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한 게임인데. 정말 말이면 단추하라 진짜.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저래도 진짜 시켜봐야 된다니까. 어, 토브리고 저 가가지고 벙어리 한번 만져요. 트위치 벙어리 10분인가 알죠, 한 번. 어, 진짜 개념 꾸꾸로 먹었네.
포블링군 잠깐만. 포블링군 매니저 출동. 매니저 거기 파견 나갈 거예요. 트위치로.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왜 농담, 아니, 왜 사람한테 성추고 다 농담이다 그래. 벙어리 줘요. 기다리고 있어. 그 자리 버티고 있어요. 혹시나 도망가거나 자리 뜨면 그냥 차단이에요. 아시겠죠?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자, 포블링군 자리 안 있습니까? 아니, 다른 매니저 파주시겠다. 그치. 힘들어 죽겠는데, 씨. 어? 밖에서 고생하고 온 사람, 별로 치지도 못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방송켜가지고. 아, 죽어왔어요? 만날 수 있을, 만나서 싸울 수 있으려나? 불안한데? 아니, 지금 내가 굉장히 그, 피곤해요. 피곤해가지고 농단 따먹기 할 기분이 아니야. 벙어리 드신 분한테 죄송한데, 농담, 시시콜콜하게 농담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 지금 굉장히 힘들어. 힘들다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캐릭터인데. 죽고 몇 번에 넘겼는데. 그 상호적인 게 얼마나 체육 소모가 심한 게임인지 알잖아. 어? 알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해.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자를 땐 잘라요, 그냥. 까만색. 아 진짜 씨 한 마리 오케이 잘 잡았다. 잘 잡았어. 우와 깔끔해. 휴 잘 넘겼다. 잘 잡았어. 정말 쉬웠지 않았네. 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여포에 여포. 하늘도 안 먹었다. 좋았어. 깔끔하게 잡았어. 오케이. 혼자 있으면 쟤는 별로 안 해도 돼.
와씨. 가만 있어 호랑나비야. 씨. 어우. 아 짱나네 진짜. 씨. 아 감사합니다. 얘만 잡지, 얘만 잡지. 좋았어, 좋았어. 이 정도 잘했다. 이 정도 잘했어. 이 정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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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꺼져 이 자식. 어, 이 정도면 잘했어. 감사합니다, 보물인구. 와, 여기만 넘기면 그래도 숨통 트인다. 와, 꾸역꾸역 잘 가네, 꾸역꾸역. 정말 꾸역꾸역이다, 꾸역꾸역. 안 그래요? 정말 꾸역꾸역 어떻게 가고 있어. 오케이. 잘 걸렸다, 잘 걸렸다. 오, 잘 걸려서 놓았어. 이러면. 비싸게 안 쓰고. 걱정만 높일 수 있지. 데미지 얼마? 얼마 안 따르지만, 그래도 충분히. 무적으로 끝낼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무리하지 말고. 아이고, 할부지 또 잔머리 부리시네. 이러지 마세요. 500원 할아버지 이러지 마요. 500원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50원도 못 건지는 수가 있어. 500원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내 말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이게 500원 하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무리하지 말고, 저 너무 진짜 많이 달라요, 채권 아닌 거라.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시간 끄는 것도, 아유.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아, 딱 맞게 끝났어. 나이스. 아, 대박이야. 오, 좋아, 좋아, 좋아. 휴.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와, 초선으로 먹고 살기 힘드네요. 와, 죽을 똥 말똥 하면서 한 마리도 안 죽었어. 야, 죽을 똥 말똥 도대체 몇 번 한지 모르겠네. 이거 지금 유튜브 각이다. 다른 캐릭터의 초선이야, 초선. 그럼 나머지 캐릭터는 안 봐도 비교지. 초선을 성공하면 나머지 캐릭터는 안 봐도 비교. 소중한 거 하나 건지네. 오늘 굉장히 수확이 많네요. 초필은 일미가 없어요. 초선은 일반 필보다 초필이 더, 아, 초필보다 일반 필이 더 많이 달라요. 정말 특이하. 정말 특이한 게 초선은 일반 필이 더 많이 다른다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름 필살기 더 많이 달라요. 아 진짜로. 초필이 의미가 없어요. 초필은 초필 써야 돼. 의미가 없어. 그래도 기포 콤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다시 들어갔다 나올게요. 어차피 지금 뭐 장각시 모아도 의미가 없어요. 얘 장각시 모아도 토사코팽님 모으세요. 네, 반사할게요. 사랑 반사. 나 남자끼리 사랑 안 합니다.
제발 같은 동성끼리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거 쓰지 마요. 제발 차단 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한테 그런 거 차단 많이 먹였어요. 그냥 인사 정도 마세요. 사랑한다 이런. 더 웃긴 게 여자친구, 저희 여자친구가 마누라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가 못하겠어. 아, 임자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한다니까. 어, 조엽사님 뭐 하세요? 아, 조엽사님 하나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조엽사님 혹시 미술 전공하셨어요? 아니 만화학과 나오셨나? 왜냐면 인물 묘사를 너무 잘하세요. 그거 미술을 그 전공자가 아니면 독학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독학으로 하는 건 꼭 미술을 전공하셨다거나 미술 쪽 관련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 왜냐하면 인물을 그걸 묘사한다는 자체가 그 재능이에요. 재능 뺏겨 그리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인물을 딱 특징은 딱 살려내서 한다는 게 그게 정말 재능이거든요. 특히 포블리그 눈매는 진짜 내 토할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실제로 보는 것 같아서 캠하면 보는 것 같아서 토할 것 같았어. 아 혹시 죄송한데 어느 학교 나왔는지 혹시 인서울 쪽 나왔어요? 혹시 미대 빅스리 혹시 미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과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빅5라고 봤을 때 홍대, 국대, 한양대, 중앙대, 건대인데 요 다섯 군데 중에 나오셨을 것 같은데. 인물 묘사해내는 게 정말 저거 저게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미술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아 대박이 정말 오늘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잘 맞는다. 왜 안 맞아? 오케이. 와 잘 잡았다. 근데 그거 아세요? 조엽사님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공감하실 거야 아마. 조엽사님도 공감하실 거야. 뭐냐하면 웃긴 게 미대들이 그림 만화를 못 그린다? 진짜로? 의외로 미대 출신 분들이 만화를 못 그려요. 참고로 누가 있냐하면. 이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말년님 미대 출신이잖아요. 미대 명문대 출신인데 그림 그린 거 봐봐요. 너 패폭인가? 아 맞아 이거 안 봤으면 좋겠다 방송. 볼까봐 두렵네. 말년님도 유튜버인데. 의외로 미대생들이 만화 실력과 비례하지 않아요 진짜로. 미대 출신 분들이 만화 실력 그게 비비하잖아. 보통 만화 잘 그리시는 분들이 보통 미대 나올 거는 그냥 가는데 의외로 미대 비전공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회사님 예전에 내가 진짜 만화 잡지 보고 사실 정말 실망했는데 미대 났다고 한 사람한테 그림이 있어 형편없지. 개인적인 소견으로 미대를 안 하고서 그런 그림이 나왔었다. 돌려가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림 내가 잘 그린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그림 잘 그린다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조재호, 폭주기 같죠 조재호, 그리고 양경일 그리고 누가 있지? 그림 잘 그린다고 하는 프리스트 형민우,
자, 이분들이 미대 출신이 아니에요. 귀족공자입니다. 제가 그나마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자, 일단 벽돌을 깨고. 와, 근데 잘 풀렸다. 플레이가 잘 됐어. 정말 잘 됐어요. 와, 놀라울 정도야. 김성모는 아니에요. 김성모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이말년이 만화 보면서 예전에 어떤 만화 근데 생각나냐면, 이말년이 만화 예전에, 이말년이 그 만화 아실 거예요. 혹시 잠깐만요. 혹시 축구 방송이 원래 메인이에요. 서전트님, 감스님 메인 컨텐츠가 축구예요. 축구, 피파 생방송, 피파나 EPL 국제경기, 국가대표 경기, 그게 그분이 원래 그거 메인 컨텐츠예요. 후아30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원해가야지, 그건 컨텐츠가 아니에요. 원래 그 감스님 주력은 축구 중계예요. 포병지 사건 아니지? 그때도 카다 2천만 썼을걸요, 그거? 포병지 할 때도. 그거 웬만한 차 한 대 썼을걸? 그 카드 그 4장 따먹기 1천만 넘었을걸요, 아마? 포병지 때도? 근데 도박 아니야, 솔직히, 근데? 근데 그 도박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약간 도박 같아.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냥 축구를 즐기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카드 따먹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면 모르겠는데, 뭔가 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카드 따먹기는 원래 그분이 면제잖아. 효군인가? 도박 있잖아. 도박은 있는데. 어이구. 근데 실제로 돈을 걸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 맨 처음에 피파 가길래 축구 게임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축구 게임 하는 거 몇 판 안 되고 카드로 해가지고. 잘 잡았어. 아씨. 어? 뒤지면 안 돼. 아, 미치겠네. 와, 씨. 위험했다, 위험했어. 와, 위험했어, 위험했어. 와, 지금까지 위험했다, 죽음했다. 와, 이걸 살았네, 이걸. 와, 이걸 살았어, 이걸. 이 와중에 노다이 가능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독침 3개 나오는 거 안 쓰고, 그대로 모았다 쓰고. 보자. 여러분, 노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근데. 야, 이 피곤한 와중에 이거 찍고 있네. 와, 중급고비를 몇 번 넘긴 거야? 갑옷 두 개, 세 개, 네 개. 오케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여러분, 깰 수 있습니다.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깰 수 있습니다. 와, 발코니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초선 최고 난이도인데, 플러스로, 폭검 노트까지. 어이, 잘했네. 이거 찍기 잘했다, 진짜.
우리 피곤한 상태에 더 잘 되네. 멀쩡한 상태보다. 아, 될 거, 이거 돼요. 거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이템을 다 안 쓰고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뻘짓만 안 하면 충분히 됩니다, 이거. 바보짓만 하면. 유비 안 나옵니다. 유비 언급조차 안 됩니다. 여기 점수 먹자. 전 태평 요소는 마법으로 안 치부하기 때문에. 보는 재미는 확실하게 있어요, 초선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초선은, 제가 왜 초선을 왜 하냐, 힘들어도 왜 하냐면요. 제가 나름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초선이 조회수가 제일 잘 나와요. 마초가 제일 잘 나오고요. 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갈량보다 마초가 더 잘 나와요. 초선이 조회수로 따지면 3급이에요. 제가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 대는 맞겠지? 한 대 더 맞겠지? 오케이. 생각보다 잘 잡았네. 생각보다 잘 잡았어. 원래 오늘 고민 썰 컨텐츠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아 피곤해서 안 되겠다. 피곤한 상태에서 이거 썰만 하면 효과가 떨어져. 효과 떨어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될 것 같아. 와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와 나 이거 나 솔직히 채널 종잡을 수 내 채널 지금 종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와 진짜 종잡을 수가 없다. 하루에 500명씩 늘어난다 이거. 오늘 호블링 오늘 600명 넘게 늘어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봤을 때 2430인가 20이었는데 600명 늘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얘로 노다이가 가능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얘도 노다이가 가능하다. 그럼 딴 애들은 안 봐도 비교해요. 딴 애들은 굳이 확인 안 해도 그럴까요? 감스님 나중에 봐두면 버프 한 번 더. 오 버프 한 번 더 받을까? 아유, 이거 왜냐하면 내가 원래 했던 예상치를 훨씬 초과해 버리니까. 그거 정말 효과는 무지하게 커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고전 게임 방송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본 게 아니라 그동안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도 하는지도 몰라서 못 봤던 거죠. 안 보는 게 아니라. 홍석봉이 없기 때문에 맞달라요. 많이 따른다. 이게 홍석봉보다 더 많이 따르는데?
어, 좋아. 어, 여유있다, 여유있어. 나이스, 여유있다. 어, 좋아, 좋아. 어, 아이템 여유있어요. 충분히 잡고 더 남아. 오케이. 오케이. 초선, 최고 나이도 원코인 노다이. 아, 제가 도망 못 가겠어요. 빨리 잡았어요. 도망가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마우스 난사하면서 빨리 잡았어요. 오늘 제가 또 본의 아니게 포장을 많이 부렸는데. 조금만 더. 피곤하신데 방송 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제가 좋아서 켜주는데요. 감사하긴요. 앞으로 이렇게 키는 날이 많아. 어우씨. 아 좋은 얘기 하는데 이 자식. 많아질 겁니다. 사실도 쓰고. 피사기로만 데미지 많이 뽑자. 어! 피사했다, 씨. 오, 좋아, 좋아. 어. 와, 미쳤다. 오 좋아 좋아. 와 진짜 얼마 안 따는. 진짜 얼마 안 따는다. 오케이 깔끔해. 좋았어. 네? 헛소문 퍼뜨리시면 혼납니다. 헛소문 퍼뜨리시면 혼나요. 저도 나이에 민감한 사람인지라 헛소문 퍼뜨리시면 안 돼요. 오 좋아 좋아 좋아. 또 그렸어요? 또 그렸어? 씨. 아 저분 뭐야 계속 그려. 아 저분 뭐 그렸다가 겁나. 포블링 구름하고 비슷한 류에 또 그림 그렸을까봐. 저분 뭔가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가 잘 그린 것 같아. 뭐야. 아이씨. 아, 왜야? 아, 왜 실수하냐?
끝났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케이 자 초선 얼굴 한번 더 보고 마무리. 카우카우가 조조입니다. 조조. 카우카우가 조조예요. 조조. 잠깐만요. 이건 또 뭐야. 너무 사실적으로 그랬어. 약간 사실 그림을. 잘 그리시는 것 같네. 아유 저예요?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이게 저죠? 아 그래도 잘 그린 것 같다. 포블링으로 비하면 나은 것 같아. 이게 저 맞죠? 저 맞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돈 벌고 있어요. 돈 벌고 있어. 많이 벌고 있어. 괜찮아. 지금은 충분합니다. 자, 어우 노다이 성공했네. 최고 난이도. 한국전기 플러스 초선 최고 난이도. 폭검 노트 원코인 노다이 성공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